1980년대에도 에이즈, 즉 후천 면역력 결핍 증후군은 신의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죠. 여전히 에이즈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질병관리청의 지원으로 최근 시작됐다고 합니다. HIV, 즉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HIV에 감염되고 악화되면 면역결핍으로 인해 에이즈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국내 HIV 감염인은 약 15,000명으로 추정됩니다. HIV는 성접촉 등으로 전파가 되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 예방요법으로 PrEP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PrEP이란 용어는 낯설 텐데요. PrEP이란 HIV 감염 고위험군, 예를 들어 파트너가 HIV 감염인인 사람이나 남성 동성애자 등이 매일 하루 한 알 에이즈 치료제를 복용하는 요법을 가리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하면 HIV 감염을 99% 예방할 수 있습니다. HIV에 감염되면 감염자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 위험도 존재하죠.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근부터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프렘요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HIV 감염 고위험군에게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HIV 감염을 99% 예방한다는 걸까요?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에이즈 치료제를 매일 복용하면 약물 농도가 혈액 내 일정하게 유지돼 HIV가 들어와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현재 PrEP 대상자가 전국에 3,000명에서 5,000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을 그냥 두면 결국엔 HIV 감염증에 걸리게 되는데요. PrEP 요법을 하면 신규 감염을 약 1,000명씩 줄일 수 있습니다. PrEP은 미국, 영국, 대만 등 전 세계 72개국에서 HIV 예방요법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2012년 PrEP 도입 후 10년 만에 HIV 신규 감염인이 67% 감소했고요. 파트너가 HIV 감염인인 사람이거나 남성 동성애자 등 HIV 감염 취약군이라면 PrEP 처방이 가능한 병의원에 가서 문진을 받고 PrEP 처방 대상자일 경우 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HIV 감염 고위험군의 경우 PrEP이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나를 보호하는 HIV 감염 예방법임을 인식하고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